원래 두 분이 친한 사이라고.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한데. 예. 예.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네. 언니 노래를 한번 불렀었거든요. 어. 그때 언니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저도 아 제가 더 영광입니다. 아 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서로 또 팬이었고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친하게 연락 예. 하고 지내다가 예. 이번에 제 신곡 곡을 또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작사 작곡을 네, 다 안희연 네. 씨가. 네. 솔씨가 이번에 대학을 네. 졸업했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다들 이제 이미지 속에 제가 어린 그 이미지로 딱 있는데 20대 소녀. 중반이 돼가니까 다 놀라시고 저도 좀 놀랍기도 하고 그쵸? 그렇습니다. 예. 네. 실감 안 나요? 대학 졸업한 거는 뭐 실감도 나고 하는데 20대 중반이라는 어감은 그치, 조금 그치. 뭐 내가 벌써? 이렇게 좀 느꼈어요. 예은님이 송소희 씨 성격 되게 저보다 더 어른스러우시고 네, 예. 엄청나게 그리고 되게 열정도 막 많으시고 항상 멋있다고 느껴요. 얘기 아, 많이 나눠보면서 예, 예, 예. 그래서 참 왜 나 같은 것이랑 친해지고 싶으시다고 아 맨날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소희 씨는 예은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덕후심이 예. 모든 거에 이렇게 강하셔가지고 좋게 말하면은 그런 열정이죠. 아, 예. 개성이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또 엄청 겸손하세요. 본인을 계속 이렇게 낮추셔가지고 예. 저도 막 그렇게 저를 내세우는 편이 아닌데 예. 저보다 더 막 낮추시니까 그럼 두 분이 있으면 땅속으로 들어가겠네. 계속 그렇죠, 서로 그렇죠. 서로 지하로 네. 들어가려고 막 달무리 이 노래를 안예은 씨가 작곡, 작사하고 홍소희 씨가 노래 불렀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소희 씨가 부탁을 했나요? 아주 영광스럽게도 곡을 의뢰를 하셔서 홍소희 씨에게 곡을 주다니 약간 들이다니 이런 생각도 있었고 사실 소희 씨가 워낙 너무 잘 불러주셔서 제가 쓴 노래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홍소희 씨는 달무리 노래 딱 듣자마자 어떤 느낌이? 일단은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런 노래를 내고 싶었거든요. 예. 오랜만에 제가 원하는 그런 제가 요구한 그런 니즈들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예.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 또 편안하게 이 곡을 저도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보는 날이 안 보셨다면 라이브라는 거 믿어지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우리 예은 씨는 뭐 선생님처럼 눈 탁 감으시던데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아니, 제가 쓴 곡인가 싶어요. 네. 들을 때마다. 예. 아유, 선생님. 신비한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목소리도 다른 세상 같아요. 순간 푹 빠졌네요. 우에이 우에이야 중독성 어쩔 거예요? 책임지세요. 예. 책임지세요. 예. 그럼 소희 씨도 왜 트로트 하나? 저는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노래가 예. 한곡 있는데 장윤정 씨의 첫사랑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예. 알죠, 알죠. 예. 아. 자. 하루 온종일 그대 생각뿐이죠. 내일 역시도 그리 보낼 거예요. 아, 떨린다. 다른 거 하려니까 떨리네. 한 줄만 쫙 불러도 느낌이 다르네. 예. 자, 오늘도 역시 최파타 1열 라이브 쇼는 보통 분들은 못 나오시죠. 네. 오늘 안혜은 씨, 속서희 씨. 네. 소희 씨 오늘 어땠어요? 오랜만에 뵈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했고요. 네. 또 신곡 달머리 나왔으니까 네. 그것도 또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네. 최하정의 파워타임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